지금 제가 이걸 왜 보냐면 원래 오늘 방송하는 날도 아닌데 이걸 왜 하고 있냐면 제가 유튜브에 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은 아이마스 관련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온 김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왜 제 유튜브에 왜 아무것도 없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영이님 어서 오세요. 보세요. 이게 어제까지 방송했던 건데 보시는 것처럼 모든 국가에서 다 차단돼요. 아니 올리고 방송했던 걸 올리고 싶어도 모든 국가에서 차단이 돼가지고 올릴 수가 없어요. 방송했던 것도 그러니까 방송했던 것도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래버리니까 뭐 저도 할 말이 없죠. 올리고 싶은데도 방송이 이제 음악 때문에 저작권에 걸려서 모든 국가에서 차단돼가지고 이게 콜롬비아도 있고 근데 일본에서도 볼 수 없어요. 일본에서도 진짜 아프리카요? 아, 그러니까 유튜브만 안 돼요. 유튜브만 안 되고 지금 트위치나 이런 거는 다 올라가 있어요. 트위치나 이런 건 다 올라가 있는데 여기만 유튜브만 그래요. 지금 아프리카 TV는 제가 하다가 그만뒀어요. 아프리카 TV는 그 무슨 사건 있은 이후로 저도 그만뒀고요. 네. 아, 뭐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상황이 이래가지고 지금 이 방송을 켠 이유는 이제 노래 위주라기보다 스토리 위주의 영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방송으로 오늘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것들 제가 다 편집해서 하루카 방금 했던 것들처럼 뭐 처음 만났을 때 뭐 B랭크 업 했을 때 뭐 이렇게 다 따로 올릴 거예요. 방송했던 걸로 그냥 제가 녹화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트위치요? 트위치는 장환양이 치면 나옵니다. 장환양이 요즘에 검색돼요. 트위치도 그래서 장환양이 치시면 나옵니다. 근데 트위치 쪽이 워낙 느려서 딜레이가 좀 심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좀 네, 한글로 장환영입니다. 아, 타 스트리머 아이마스 방송은 괜찮던데 라고 하시는데 저도 살짝 의문이긴 한데 그분들이 하시는 방법은 그냥 제 생각인데 그거 같아요. 방송을 하고 나서 그걸 바로 업로드 하는 게 아니고 그날 방송했던 거 있죠? 그날 방송했던 걸 녹화를 한 다음에 그걸 녹화한 걸 해가지고 원래 노래라는 건 유튜브에 올릴 때 배속을 0.1배속만 올려도 유튜브에서 못 잡아요. 그것처럼 이제 0.2배속이나 0.34배속 해놓고 다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유튜브에 다시 올리는 거죠. 그럼 안 잘리죠. 약간 그런 거라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 뭐 인코딩 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영상 못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옛날에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을 올렸는데 제 유튜브 가보면
어우 깜짝이야 뭐야 아 깜짝이야 장관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는 네 트위치 쪽 얘기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제가 옛날에 영상을 다 올렸었어요 데레스테 올리자마자 데레스테에서 새로운 노래가 나오자마자 계속 올렸어요 아 스트리머 목소리도 안 잘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해봐서 알아요 스트리머 목소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가 무조건 걸려요 어쨌든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싸그리 그냥 잡아서 그 콜롬비아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일본 저작권 협회라는 데서 잡히면 유튜브에서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본 저작권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쓰레기 같은 집단인데 일본 사람들도 싫어하는 집단이에요 뒤에 백이 정부 쪽이라고 깜짝이야 시청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 좀 그런 집단이 있는데 걔네들이 만약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잡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유튜브 활동을 못해요 경고가 그런 경고가 아니고 유튜브 활동을 막는 경고예요 너는 이쪽한테 걸렸으니까 너는 이제 유튜브 활동 못해 라는 경고라 그걸 3번 걸리면은 영정이에요 유튜브 영정 한번 걸리면 활동 중단이고 잠깐 몇 개월 중단이고 그걸 3번 걸리면 영정이에요 영정 그래가지고 제가 때려쳤어요 그때 재작년에 데레스테 처음 나왔을 때 데레스테 처음 나왔을 때 막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아이마스 관련된 영상 막 엄청 올렸다가 그것 때문에 다 날라갔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상을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대신해서 이제 지금 각 캐릭터로 스토리 다 녹화해서 이제 그거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일자협이 네 스킵님 말대로 허탈이기다 보다는 멘탈 나갔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그 당시에 유튜브도 그 조회수도 막 몇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다 날라가 버린 거라 여러 가지로 멘탈이 나갔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유튜브 접으면서 유튜브 접고 다음 팟도 안 했나? 다음 팟도 그 당시에 다음 팟도 영정 먹어서 다음 팟도 못 했어요 그 당시 여러 가지로 좀 멘탈이 그 당시 그 비슷한 때 저한테 좀 영정 비슷한 일이 많이 터져가지고 많이 힘들었죠 그때 어쨌든 오늘은 뭐 수다 떠는 건 아니니까 다음 거 뭐 볼까요? 다음